과연 원인이 뭔가 그냥 단지 아프다가 아니라 이 아픈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치료할 때 병원을 가시더라도 정확하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선생님. 저희가 원인을 알면 선생님이 여기 왜 나오셨어요? 대부분 원인 같은 걸 이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이제 건강하실 때는 상관이 없으나 습관이 누적되면 몸의 통증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을 키운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소한 통증 때문에 또 병원 가기도 좀 그렇고 병원 가면 엑스레이, MRI 찍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 비용도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일체적으로 내가 지혜가 있다면 내가 아픈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수 있으면 훨씬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하는 것도 훨씬 지름길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요새 운동이 좋다고 해서 내가 막 그냥 운동을 하거나 엉뚱하게 다른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통증을 더 악화시키고 역효과.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맨손을 들고서 뭐 어떤 통증인지 통증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찾는지를 제가 이 맨손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근데 맞아본 분 아니에요? 왼손으로 알게 된다고 하면은 네. 정말 그것만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쵸. 우리가 뭐 이거 어디가 아프니까 딱 진단했을 때 요거는 마사지를 해야 되겠네. 요거는 병원 가야 되겠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다는 걸 맨손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몸이 쑤시잖아요. 아프고 쑤시고 통증 있고 저린데 바로 그냥 병원 갈 게 아니라 내가 이게 근본적으로 통증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알 수 있다면 그다음에 진료기관이나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맨손으로 하는 건강 체크, 맨손으로 하는 통증 원인의 발견. 관심 있으시죠? 네. 오늘의 주제 과연 뭔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통증의 원인을 찾아라. AK 테스트. 아니 우리가 몸신에서 정말 새로운 검사들 많이 하고 그래서 용어가 꽤 익숙하다고 네. 생각할 때 AK 악 테스트 이건 정말 처음이다. AK 네. AK가 뭐예요? AK 그래서 원래 AK 약자가 네. 아메리칸 아메리카노 아메리칸 커피 아니고요. 어플라이 키네지오로지라고 해서요. 이제 키네지오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이거든요. 어플라이는 응용. 그래서 저희가 한국말로는 응용 근신경학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육이 팔다리의 근육이 건강한 근육을 찾은 다음에 이 근육이 어딘가를 어디 아픈 데가 있잖아요. 뭐 어디가 머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플 때 그 부위를 내가 터치하거나 자극을 줬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근육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근육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통증이 없거나 건강하면 내가 아무리 어떤 터치나 자극을 줘도 근육의 힘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근육의 힘이 톤이 빠지거나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뇌는 내 몸에서 어딘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인지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가 내가 뭔가 자극을 줘버리면 뇌는 아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시그널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근육을 테스트하는 부분으로 일시적으로 근육을 약화시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육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힘이 빠지는 거죠.